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단어에서 기역, 시옷, 겹받침이 사용된 단어 공부와 그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한글 단어를 읽고 옆에 있는 영어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읽어보세요. 넋, 넋, 소울 워 스피릿입니다. 넋두리, 넋두리, 컴플레인 워 그럼블입니다. 목, 목, 쉐어입니다. 싹, 싹, 웨이지입니다. 싹꾼, 싹꾼, 하이어드 핸드, 품싹, 품싹, 웨이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가 쓰인 문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문장을 번호를 동그라미로 할 테니까 같이 읽어보시면서 영어 밑에 뜻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입니다. 내 몫으로 엄마가 음식을 남겨놓았어요. 내 몫으로 엄마가 음식을 남겨놓았어요. 몫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요. 영어 뜻은 My mom left food for me 이런 뜻입니다. 2번입니다. 일한 만큼 싹스를 받았어요. 일한 만큼 싹스를 받았어요. 여기에는 싹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싹스는 먼저 뜻을 보시면 2번 I got paid for my work. 임금 웨이지를 받았다는 뜻이지요. 3번입니다. 그 환자는 한참을 넋두리를 했다. 그 환자는 한참을 넋두리를 했다. 3번에는 넋두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complain이란 뜻이지요. 영어 뜻은 the patient complained for a long time 그런 뜻입니다. 4번입니다. 일이 바쁘니까 싹꾼을 사세요. 일이 바쁘니까 싹꾼을 사세요. 싹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4번 뜻은 by a worker because you are busy 그 말입니다. 5번입니다. 품삭스로 얼마를 받았나요? 품삭스로 얼마를 받았나요? 품삭시라는 단어가 쓰였지요. 영어 뜻은 how much did you get paid? 일하고 얼마 받았냐 이 말이에요. wage 임금. 6번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넋이 나갔어. 그 사람은 지금 넋이 나갔어. 넋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넋. 그렇기 때문에 영어 뜻은 He's out of his mind right now. 넋입니다. 지금까지 기역, 시옷, 받침이 쓰인 단어를 같이 봤는데요. 옆에 있는 이 단어 6개와 문장을 같이 비교하시면서 읽어보시고 단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